제가 새 가슴이라서 좀 지원하자 그러면 또 퍼주겠다는 거냐, 돈으로 표사하겠다는 거냐 욕할 것 같아가지고 소심해가지고 25조원만 지원을 더 합시다 이랬더니 그 절대 안 된다고 반대하고 막 생 난리를 치더니 바로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지원하자 그래서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저렇게 말했습니다. 제가 50조 지원 하십시오. 본인의 공으로 인정합니다. 적극 찬성합니다. 훌륭하십니다. 그랬더니 내년에 당선되면 하겠습니다. 그 제가 그랬습니다. 맞습니다. 다 죽고 난다고 했습니다. 내년에 당선되면 지원한다는 얘기고 지금은 지원 못하겠다면 그러면 찍어주면은 당선되면 하고 당선 안 되면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갑론을박하는 도중에 우리 김종인 총괄위원장께서 100조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. 아, 100조 50만 원 더 그런데 이 100조를 추가 지원해도 전 세계의 평균적인 지원액의 절반도 안 됩니다. 맞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. 100조 지원합시다. 본인들 얘기하는 대로 합시다. 그랬더니 다음날 바로 말을 바꿔가지고 내년에 당선되면 하겠습니다. 거짓말! 아, 여러분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립니다. 여러분이 한번 지켜보세요. 저는 누가 칭찬을 받느냐 누가 생색을 내느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누가 덕을 보든지 누가 정치적 이익을 누리든지 뭐가 중요하겠어요. 하셔라 또 했는데 지금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. 여당과 야당이 합의해서 정부가 추경안 받아라 라고 하면 문재인 정부도 뭘 그리 아끼겠다고 여야가 합의해서 하겠다는데 둘 중에 한 사람은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? 다음 정부를 책임지겠다는 사람들이 합의해가지고 100조 추가 지원하겠다고 하면 반대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빈말한 것이냐 표를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다가 하겠다고 하니까 싹 돌아선 것이냐 이번에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습니다. 제가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지켜보십시오. 100조 지원하겠다는 말이 진짜인지 아니면 표를 얻어서 당선된 다음에 내가 언제 그랬냐 선거 때는 무슨 말을 못하냐 선거 때 한 약속 다 지키면 나라 망한다 이러면서 자기들 선배 정치인들이 했던 소리 똑같이 할지 안 할지 바로 지금 테스트 해볼 기회입니다. 맞습니까? 맞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. 저는 최선을 다할 겁니다. 100조 많은 돈 아니다. 이제 야당이 100조 지원하자고 했으니 포퓰리즘 퍼주기 소리 못할 거다. 전 세계에 비교해 봤을 때 그 100조 추가 지원해도 여전히 부족하다. 그러니까 이번 임시회 소집해서 거기서 추경 합의하고 정부에 요청해서 100조 지원 방안을 만들자라고 제가 계속 얘기하는데 윤석열 후보 그리고 김종인 총괄선대 위원장님 동의하시겠죠? 예. 동의 안 하면 바로 증명되는 게 있습니다. 이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거짓말로 국민의 주권을 사기쳐가는 편취하는 주권 사기 집단.